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제국을 여러분들 오랫동안 경영한 나라고 중국 자체가 겉모술수에 굉장히 여러분들 능한 그런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서 최고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그 겉모술수나 이런 것이 뭐 다의 추종을 불허할 겁니다. 그 문화 자체가 그렇고 그 문화 가운데서 또 최고 자리가 올라가는 것이 그 프랑스의 마크롱을 완전히 뭡니까? 데리고 노는 겁니다. 마크롱도 뭐죠? 대통령이 돼야 되니까 한 건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가가지고 비행기 몇 대 사준다고 하니까 돈 앞에 다 허물허물해지는 겁니다. 한국 여러분 정치인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놀아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북한 가서 놀아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환대를 해놓으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그 시진핑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시진핑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딱 저는 시진핑 얼굴만 보면 뭔가 하니까 노회라는 말이 떠오르거든요. 예, 아주 뭐죠. 예, 젊은 친구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갖고 논 것 같습니다. 예, 이틀간 밀착을 이어간 마크롱 시진핑 중국의 에어버스 160대를 구매하는 데 합의했다. 극진히 대접을 한 겁니다. 흔히 볼 거 아닙니까? 유럽연합 내에서 우군을 심하겠다. 그 우군을 보니까 국력도 그렇고 마크롱이 가장 적임자다 이렇게 본 거겠죠. 이례적인 밀착 행보를 보였고 각별히 환대하면서 경제협력이란 선물 보따리를 풀었고 마크롱은 시진핑 주석에 대한 덕담으로 화답했다. 덕담 정도면 되는데 그 덕담을 넘어버린 발언을 하게 되면 그 완전히 스타일을 구기는 거죠. 에어버스 항공기 160대를 구매하는 대량 구매 합의에 도달했고 마크롱은 이런 덕담은 괜찮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등 모두를 협상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당신을 의지할 수 있음을 안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그냥 말이 되니까 아마 프랑스가 중국에 돼지고기를 많이 수출할 모양이죠.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입국인 중국 시장의 개방은 프랑스 축산업계의 큰 변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대통령이니까 국익을 위해서 활동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시진핑 주석에 좀 비위도 맞추고 뭐 그런 건 필요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게 절대 아니고 에어버스 160대 판매는 2019년 중국이 이 회사로부터 300대의 항공기를 사준 데 이어 가장 큰 거래가 될 전망이고 그런데 이제 그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번 그 이 국빈 방문의 그 성명이 아주 여러분들 전형적인 중국이 지금 포석이 양국은 다극화된 세계에서 유엔을 중심으로 한 다자 국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좌파들이 쓰는 용어란 것은 상당히 뭐죠? 예,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용어가. 예. 다자 체제, 다극화. 이게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이 줄기차게 여러분들 서방에 대응해가지고 내놓는 본인들의 외교 목표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극화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 등 반서방 국가들이 미국만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다. 미국만을 이름들 미국이 일극체제를 이끌어가서 안 되고 다극체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한국에서도 이름들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여러 이름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표현에 동조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다극화.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주장하는 다극화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 방송을 통해서 일찍이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저는 세계 역사를 흐름을 개인의 기본권 자유의 확장 역사이자 교역의 확장 역사이자 보편적 가치의 확장 역사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는 관점이 아주 그냥 간단 명료합니다. 어느 국가의 이익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확장되도록 돕는 국가인가 돕는 인물인가 교역 세계의 교역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나라인가 아닌가 인간의 인권이나 자유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계속해서 신장하고 고양하고 강화하는 그런 쪽에 서는 건가 기본적으로 뭡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란 나라는 다극화 체제를 뭘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보편적 가치가 확장되는 것을 역행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다극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침략했는데 예? 그 독립국가를 그냥 침략했는데 그게 다극화 체제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이런 대한민국을 침략하고 이런저런 이런 이유를 댔다고 생각합시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 다극화 체제라는 것이 푸틴이 여러분들 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한겨레 신문에 난 3월달 기사인데 푸틴 미국의 일극 체제에 깨뜨리는 다극 체제와는 불가역적 과정이다. 이런 견해를 그냥 계속해서 방송하고 그 밑에 수없이 댓글들 달리고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그 사람들도 물론 그런 의견에 무슨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다극체제나 일극체제라는 것은 그냥 겉으로 내세우는 좌익들이 그런 걸 잘 내세우지 않습니까? 근사한 명분을 모든 것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다극체제라는 겁니다. 저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세계 질서가 일극 체제를 벗어나 다극 체제로 만들어가고 있으면 이런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죠 본인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멀쩡한 국가를 이런 침략을 해가지고 명분이 어떻든 간에 그 안에 뭐 예를 들면은 예, 러시아계 이런 우크라이나인이 탄압을 받고 있다. 명분이야 여러분들 얼마나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독립국가를 침략한 것은 아닌 거죠. 그런 거 이름 하나 지금 중재를 못하는 세계가 돼버린 겁니다.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러시아와 같은 국가들에겐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 등이 솔선해서 다극 지절을 만들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미국이 주도한 자유주의적 국제지를 허물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뜻이다. 어떻게 이렇게 말이 나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데 이런 박수를 치고 여러분들 뭐죠? 휩쓸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보편적 가치가 확장되는 것을 역행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예. 대만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만을 침공하겠다. 그게 보편적 가치 뭡니까? 그 나라가 민족 자존을 유지하고 자기 체제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그걸 침략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정의한 일극 모델을 유지하기에 애쓰고 있다. 그나마 미국이란 나라가 있기 때문에 세계가 그냥 그렇게 뭡니까? 혼란이 그냥 좀 덜한 거죠. 어떻든 간에 이 다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크롱이 마크롱도 여러분들 뭐 대통령이 됐지만 젊지 않습니까 아직 젊으니까 이번에 이 저 시진핑의 환대를 받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미국의 정치 매체인 폴리테크하고 여러분들 가진 인터뷰가 지금 상당히 쟁점이 됐는데 그거를 보니까 이 양반이 아직은 젊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